다음은 김수 대표님. 네. 자,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상승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항공주 특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쪽 오늘은 조정이 나옵니다만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은 리오프닝을 챙겨봐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에서 여행 예약 주문량을 보게 되면 그 전주 대비해서 72%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인들도 이제 지쳤다 보니까 여행이나 이동을 이제 하자라는 쪽으로 제한 조치가 제한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가장 또 이동에 따른 변화는 당연히 어떤 이동 수단인 항공 쪽이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12일 날 가게 되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이어집니다. 그랬었을 때 좀 더 교류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어떤 리오프닝 중국과 관련된 내수 소비 쪽 이쪽이 또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래도 대표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까지는 항공화물로 실적을 방어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객이 정상화되면서 나오는 변화, 특히 항공화물보다 항공사 입장 쪽에서는 여객이 훨씬 더 마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 변화들은 당연히 기대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환율도 아직까지는 1,300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워낙 강세 기조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유가는 하락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측면들과 함께 수익 구조가 조금 더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여객의 정상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성수기, 즉 여행을 본격적으로 가는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성수기 봄 이후에는 실적 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해지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대한항공의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한 26,000원대 밑에 한 25,000원대 사이 정도쯤에 박스권의 안쪽 쪽에서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32,000원대 주봉상에서도 저항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대한항공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시간 관계상 좀 관심 종목은 짧게 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항공주 받고 저는 이제 피부 미용기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얘기는 뭐 충분히 이제 김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 바톤을 이제 피부 미용기기 쪽으로 좀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제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지라든지 포텐자 같은 제품의 주력 제품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뭐 집속 초음파, 뭐 차세대 고주파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부 어떤 주름 개선이라든지 여드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뭐 주름 개선 포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출시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리니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일본 쪽에서 신제품이 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또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테마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오늘은 제시스 메디칼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8,800원에서 8,400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대비 가격이 조금 높은 상황인데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스 메디칼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계 자산 운용사가 50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